안녕.이제 일본 마지막 날입니다. 아까 법을 하다가 스키야끼 사진 보내준다고 했는데 못 보내줘가지고 괜히 미안해가지고 잠깐 그 전에 라이브를 켰습니다. 이제 라이브 잠깐 한 10분, 15분 하고 씻고 자려고요. 또 아니 오늘 끝나고 스키야끼 먹고 인형뽑기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인형뽑기를 했는데 인형이 너무 안 뽑히는 거예요. 그래서 근데 이제 뭔가 좀 작은 거는 하고 싶지 않고 큰 거를 뽑아보고 싶을 거야. 내가 큰 거를 뽑아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가다가 피규어가 있어가지고 피규어를 뽑아보자, 피규어를 뽑아보자 했는데 이게 아, 될 듯, 안될 듯. 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한 처음에 한 800엔 정도, 800엔 정도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800엔을 해봤는데 쉽지 않아서 그래 1000엔 정도를 써보자. 그래서 근데 아 진짜 될것 같은 거야. 될것 같아. 그래가지고 결국 한 2500엔 정도를 썼는데 못 뽑은 거예요. 내가 못 뽑았어. 근데 2500엔을 써서 못 뽑았는데 이제 같이 갔던 근데 거의 다 뽑았어. 진짜 거의 다 뽑았는데 이제 잠깐 어디 화장실 갔다 온다고 내가 이제 거의 다 뽑아 너무 아까우니까 이거를 스태프분한테 아 잠깐만 자리 맡아달라, 이거 뺏기면 또 억울하잖아요 이게. 그래가지고 잠깐만 자리 맡아달라 하고 갔다 왔다. 근데 피규어를 하고 그 뽑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마지막 내가 가자마자 버튼을 눌렀어 스태프분이. 근데 그내 눈앞에서 뽑혀버린 거야 그 피규어가. 근데 사실 그거 알죠? 나는 이 피규어를 가지고 싶었던 게 아니다. 난이 피규어를 갖고 싶지 않았어. 아니 갖고 싶지 않았다 하긴 좀 그렇지만 이 피규어가 아니라 다른 어떤 거에도 상관이 없었단 말이에요. 근데 나는 그 단지 도파민을 원했을 뿐이야. 나는 이거를 내가 뽑았다 하는 도파민이 필요했는데 진짜 눈앞에서
뽑혀버리는 그 비교를 보고 절망을 했지. 그래서 뽑았어요. 결국 뽑았는데 아깝게 됐다 이거지 뭐. 무슨 피규어인지도 모르고 잘 모르는데 어떤 패딩 입고 걸어가는 모습의 피규어였어요. 패딩을 입고 걸어가는 모습의 피규어? 근데 뭔지 모르겠어. 지금 나한테 없어가지고. 그래서 스파이 패밀리 피규어를 찾아봤긴 했는데 없더라고요. 근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작은 거는 한몇번 하면 뽑을 수 있는데 그 작은 거 말고 뭔가 나도 큰 거를 뽑아보고 싶었던 그런 느낌. 그렇게 됐습니다. 오늘 그러고 그랬어요. 근데 딱 들어오는데 비가 오더라고. 그래가지고 또다닥 들어와서. 아, 근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. 그렇게 크진 않고 막 엄청 크지 않아. 근데 그 피규어 박스가 한 얼굴 크기 정도? 얼굴보다 조금 작거나 비슷한 그 정도였어. 작은 거라고요? 그 정도면 큰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.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. 어쨌든 오늘 이제 내일 또 일본 마지막 날이고 하니까 또 가서 열심히 촬영 준비하고 해야죠. 그래서 뭔가 오늘 괜히 아니 스키야키 사진 보내준다고 했는데 사실 눈앞에 먹을 게 있다 보니까 사실 사진 먹을 거잘안 찍거든요 저는.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. 그러면 저는 또 이만 씻고 자야죠. 딱 12시다 이제. 아이들도 잘 자고. 안녕.